폴란드에는 지금까지 약 2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유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피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내 한 찬양 사역자가 폴란드 국경지대를 찾아가 화제인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폴란드의 국경 기차역이 전쟁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잠시 짐을 내려놓은 이들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혼란 속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찬양 사역자이자 플루티스트인 송솔나무 씨입니다. 악기를 내밀자 잠시 망설이던 아이들이 이내 손을 뻗습니다. This is an instrument. Okay, here we go. Instrument. Okay. 악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몸소 시범을 보여줍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송 씨에게 다가와 포옹합니다. 기차역 밖에서도 연주는 이어졌습니다. 세 대의 플루트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자 바쁘게 움직이던 피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선율을 감상합니다. 전쟁 소식을 듣고 폴란드 국경지대로 온 송솔나무 씨는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활동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를 나눠주는 음악가로서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일개 연주자지만 동시에 NGO 단체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오는 것이고 먼저 와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보고 빠른 시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26일째. 전쟁을 피해 이웃국가 폴란드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주민은 추산 200만 명입니다. 3초마다 2명의 피난민이 유입되는 셈입니다.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는 피난민을 위해 앞으로도 폴란드에 남아 구호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가 날씨가 지금 추워요. 이 상황에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아이들이 많이 딸린 아이들은 특히 받아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제가 음악인으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면은 되도록이면은 많은 음악인들,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이 모두의 안전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다가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